제가 오늘도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라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그한 분에게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카톡을 받았냐 그러면 본인이 어떠한 그 업무를 하시는데, 미술 관련된 업무죠. 갤러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책을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술 관련된 책. 그래서 라이브 하는데 같이 책을 한 번에 같이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추천드리고 나서, 저희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술 관련된 책을 추천드릴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어쩔 수 없죠. 미술사, 미술 관련된 책이라면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입니다. 이 책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대영제국박물관이라는 말도 잘 맞진 않아요. 이게 브리티시 뮤지엄이기 때문에 대영제국이라는 말은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도 그렇고, 루브르, 프랑스의 루브르도 그렇고, 이러한 서구의 근대 제국주의화됐던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면 그리스, 터키면 터키, 뭐 우리나라 것도 많이 가져가고, 동양, 뭐 아시아, 뭐 기타 등등등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게 된 그런 유적과 예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물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이 발전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른스트 곰브리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에른스트 곰브리츠의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이죠. 무척 영국적입니다. 영국적이고 서양적인 시각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더 스토리 오브 아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동양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미미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조선이든 고려든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죠.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 시각에 어떤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인 지가 너무 오래됐죠. 1950년에 초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곰브리츠가 개정판을 계속 쭉 내서 계속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견됐고, 그리고 또한 발굴됐고, 유적에 관련된 것도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고학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 현대미술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1950년도에 초판이 쓰였다 보니까 나중에 개정판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1950년도 이후의 미술은 없죠. 그리고 1950년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아방가르드 이후, 프랑스 아방가르드라고 말을 한다면요, 20세기 초반입니다. 20세기 초반 예술 이후의 예술들은요, 평가를 하는 관점이 상당히 편협합니다. 곰브리츠의 미술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별로 높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고고학적인 것, 그리고 현대적인 것, 그리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시각을 염두에 두고 읽으신다면,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정석적인 미술사를 보고 미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라서 가장 먼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저는 이거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몇 차례를 읽었습니다. 몇 차례를 읽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끝까지 읽는데 성공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뭐한 5, 60년 전에 쓰인 거니까요. 지금 우리 현대인이 읽기에는 상당히 고전 읽듯이 재미가 없어서 문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는 당연하게 정석으로서 그냥 기본 바이블로서 읽으시길 추천드리지만 그게 조금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그러면 몇몇 군데는 아마 상당히 팩트 자체, 사실관계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칭이 잘못됐거나 혹은 그에 관련된 어떠한 그 지명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몇 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신다면 아주 탁월한 미술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고무레치 사용자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잘못 읽겠다 하신 분께는 이책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술사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보셨다면요. 저 난천이 지금 몇 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6권인가 7권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셨다면요.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든 시대 혹은 마음에 든 작가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걸 상당히 추천드리는데, 시기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선사 시대, 이집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석기와 메소포타미아 미술이죠? 먼저 메소포타미아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플러스 이집트 지역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고대 근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션트 니어리스트라고 말을 하죠. 고대 근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요, 연구나 이러한 학자들이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사명을 갖고 연구하시는 아주 소수의 연구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영역이 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약간 신앙이나 신학을 하시, 그 신앙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저는 무척 탁월하다고 보는 케이스가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조철수 교수입니다. 조철수 교수의 지금 저는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라는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중인데, 이 조철수 교수님의 책은요, 모든 책에 다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연구자가 우리나라에는 과연 또 나올까 하실 만한 분이 바로 이 조철수 교수이신데, 이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것들의 정보나 어떠한 뭐랄까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떠한 정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학술적으로, 신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쨌든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적으로 가타부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학문적으로 보자면 저는 조철수 교수만큼 우리나라의 이 히브리 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쪽 책을 잘 쓰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관련된 책은 조철수 교수님의 책을 추천드리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아쉬워요. 그래서 좀더 좋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았었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그 예술의 기원과 아주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을 할때 추천드리는 책은 이 책, 임마누엘 아나티가 쓴 예술의 기원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술의 기원, 라스코 동굴. 지금 표지도 딱 보면 라스코 동굴이잖아요. 라스코 동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든가 선사시대 예술, 아주 고고학적인 예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쓴게 바로 이 예술의 기원이라는 이 책입니다. 물론 바따유의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거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고, 이게 예술의 기원과 메소포타미아,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추천드리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사시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지났다면 이제 시대는 어디로 접어들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와 그리스 예술로 단한 권만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존 그리스 패들리의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요, 아주 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장점은 아주 해박하고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이 책만 읽으셔도 그리스 미술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 그리스 미술과 그리스 역사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알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그리스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거 읽기가 상당히 버거우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방금 그 난처한 미술 이야기 그 책을 다 읽으시고 나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서 그리스 미술은 이책존 그리피스 패들리의 그리스 미술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간에 잠시 한 가지 사설이랄까 사담을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냥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책꽂이가 보이실 텐데, 그 책꽂이에 있는 책들 중심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뭐 당연하게 도서관에서도 빌려서 읽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책들도 좀더 많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냥 생각나는 거 즉흥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로마를 거치고 나면 이제 시대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중세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누구의 책이냐 그러면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책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했지만 중세가 아주 탁월한 학자가 바로 그 움베르토 에코죠.
은베르토 에코의 중세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중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그 책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책, 기독교 도상학의 이해죠. 기독교 도상학의 이해라는 책은 아무래도 중세는 기독교 중심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위한 예술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독교 미술에 있어서 그 도상의 상징이 부여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척 잘 해석한 게 이 책 기독교 도상학의 이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이라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이 두 권, 일단 중세책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중세미술책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 한 분께서 그 추천된 책들이 절판 책들이 많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그 부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참 저의 문제인데요. 뭐냐 그러면, 저도 요즘 나오는 책을 잘, 최근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이 더 좋은 책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저의 책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절판된 책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옛날 책이고, 저런 책들의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절판된 책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외에도 나중에는, 다음에는 또 한번, 그럼 최근의 책들 중심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지나면 이제 르네상스가 오죠. 르네상스가 오는데 르네상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사료, 바이블은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는 책이죠. 조르즈 바사리의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입니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이 책이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쭉 다 설명해요. 쭉 다 설명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쫙 나열을 했는데, 이 책도 문제입니다. 이 책도 르네상스 사람은 아니죠. 매너짐 시대에 그 조르주 바사르가 썼기 때문에 옛날 책이어서 상당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버거운 경향이 좀 있죠. 버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쭉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대로 쭉 나열한 것이거든요. 나열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궁금하다? 그럼 미켈란젤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빈치가 궁금하다? 다빈치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도르주 바사리를 미술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구분이 되어 있는 하나의 나열식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서 르네상스 예술가의 어떠한 기본 1차 저작을 보신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할 때 저는 참 이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실 이런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쓰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잘 안 팔리거든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사회평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신형준의 르네상스 미술사. 이 신형준의 르네상스 미술사는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시각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시각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하면서 읽어야 되실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고 이건 상당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요 책 무척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빈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시다면은요. 월터 아이작슨의 이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가 막힌 책이죠.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 월터 아이작슨은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 평전 있죠? 스티브 잡스 평전이 있는데 그걸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요, 자서전이나 이런 걸 무척 잘 쓰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씁니다. 본인이 쓴 책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책이 바로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저 월터 아이작슨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딱 세 권밖에 못 읽었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책은 정말로 탁월한 연구 성과와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어떠한 필력 이런 것들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책이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서 그냥 같이 한 번에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미켈란젤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길어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바로크로 가죠. 바로크는 요 이명방, 그 지금 한길 아트에서 나온 이명방 저자 작가의 그 바로크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냥 미술책이 아니에요. 그냥 미술책이 아니고 바로크라는 시대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었기 때문에 이 책 정말 괜찮습니다. 미술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술을 이해하는 것도
그 시대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책이 바로 이 바로크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는 바로크를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제 인상주의로 가겠죠. 인상주의로 갑니다. 물론 인상주의 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인상주의죠.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주의 책은 요 책. 요 책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이름 어려워요. 이 저자는. 베로니크 브리에 우베르토. 예, 뭐 아실 필요는 없죠. 여하간 요 책, 인상주의 책인데요. 읽기 편합니다. 도판도 잘 되어 있고 읽기도 편해서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보통 인상주의가 한 권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책은 상당히 그 챕터나 이런 것들을 참 열기를 잘 만들어서요.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이라서 인상주의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상주의와 함께 이 시기를 보통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에 관련된 책으로는 피터 게이의 껍데기가 없어졌어요. 껍데기가 없어져가지고 하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껍데기가 없어졌는데 피터 게이의 모더니즘이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이 책도 모더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와 예술과 문학과 영화와 음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훑어서 썼고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읽을만 합니다. 물론 여기 오탈자도 많고 이거 좀 편집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 좀 써야 돼, 이 책은. 예. 근데 추천드립니다. 그거 뭐, 좀, 오탈자 있으면 좀 어때요? 예, 그냥 읽으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더니즘 끝나서 이제 현대로 오겠죠? 현대로 오게 되면, 저는 뭐 나중에 되면 현대미술 따로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현대로 오게 되면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한 권만 골라보자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조지원 교수의 이 현대미술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조지현 교수님의 현대미술 강의인데, 이 조지현 교수님은요, 전공이 뭐냐, 그러면, 클레멘트 그린버그입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 그래서, 클레멘트 그린버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 모더니즘이 어떻게 역사화되었고,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들과 현대미술이 진행되어가는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대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하고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세하게 제대로 쓰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쉬운 책도 좋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조금 쉽다 보면 어쨌든 생략하고 넘어가거나 좀 과도한 해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자세 좀 지루하고 좀 어렵더라도 자세한 책을 자세하고 정확한 책을 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책과 함께 현대미술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없겠어요, 세상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지만 추천 목록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책은 있죠. 바로 뭐냐? 바로 이 책입니다. 예술과 문화라는 책입니다. 예술과 문화. 예술과 문화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미술, 패러다임과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현대미술을 읽는 데 있어서 사실상 현대미술을 정말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현대미술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추천드리죠. 근데 이 부분은요. 일단 클레멘트 그린버그 자체가 참 미학자이자 비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요소가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읽을 때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미학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미학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미학이 상당히 오해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미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해볼 텐데 몇년 전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요. 미학 대개라는 책이 1, 2, 3권이 나왔습니다. 요 책이거든요, 요 책. 이게 1편입니다. 1편. 2편은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초록색으로 됐는데 저 뒤에 보이실랜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초록색으로 됐는데 이거보다 더 두껍고요. 3편은 현대미학인데 이거는 1권만 읽으셔도 됩니다. 뭐다 읽으시면 좋은데 요 책이 미학사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무척 포괄적입니다. 개괄적이고 포괄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미학은. 일반인들이 저걸 읽기에는, 일반적으로 뭐 그냥 취미 있는데 저걸 읽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여하간, 미학책 중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저 미학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쭉뭐 하는데 뭐 책을 읽으시나 이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칸트가 궁금해요. 그럼 칸트 보시면 돼요.
또 뭐 다른 거 궁금해요.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책 추천, 문성준의 미술 책 추천 시즌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권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 정도도 무척 많은 거예요. 무척 많고요. 사실 그냥 교양으로 취미로 미술을 공부하시는데 저 정도까지 읽으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제가 미술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책 읽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요.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어떤 그림 샀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걸 알았으면 제가 샀지. 그걸 뭐 제가 딱히 뭐 하질 않겠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이 짜집기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저런 책들을 쭉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쭉 읽으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해가 안 가시거나 혹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게 있으시다면 뭐 댓글이나 지금 아니면 저희 단톡방에 초대해 주신 분들께서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질문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